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이 이중생활 2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좀 상기된 것 같죠?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8월 말쯤 된 텃밭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림으로는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간 지가 몇 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목소리를 넣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TMI예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TMI인데, TMI는 말이 많은 사람, 투머치 토커를 얘기하죠. 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왜 요즘에 그러면 이 방송을 만들면서 말을 안 했느냐.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많이 보셨어요. 보시고 저한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 목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이 저보고, 목소리를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깔아가지고 방송이 더 재미없어진 것 같다, 목소리를 좀 톤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어색해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애써서 목소리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막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막 이렇게 목소리를 띄우려고 하니까 막 더듬어져요, 말이. 그래서 이제 다시 제 목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잠깐 그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톤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뉴스 할게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발성 톤이 원래 제가 그런데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방송반에서 방송을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80년대 초에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음악다방이란 게 있었고, 음악다방에 DJ가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교내 방송을 하면서 약간 DJ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수요일 팝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깔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즘 그 예능 톤으로는 방송이 잘 안 됩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좀 쑥 깔아놔야 얘기가 좀 그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이제 지금은 8월이 이제 막바지로 이제 거의 가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텃밭은 어떤 모습일까, 그 조그만 텃밭이지만 여기가 어떻게 변해갖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제가 말로는 왜 방송을 그동안에 자막으로만 깔아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림으로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풀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성해져 있고, 이제 오이도 이제, 뭐, 물론 그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옥수수는 이제 다 뽑았고요. 풀로 뒤덮여서 지금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뭐 다 맺히고 이제 끝나서, 말라서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고요. 풀이 뭐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 동안에, 그 중간에 제가 한번 그 뭐 전쟁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풀을 탁 깎고 나서 그 뒤로도 세 번을 더 깎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뭐 오이가 어디 달려 있는지 구분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전에 옥수수 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껍데기 까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이 오이를 한 두 개 따려고 밑에 왔다가
요 근처에서 뱀을 봤어요.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여기만 오면 제일 먼저 쳐다보이는 데가 이 오이 밑에 혹시 또 뭐가 기어다니는 게 있나 쳐다봐지고 이 풀이 이렇게 많으면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떠드는 소리에 다 도망갔을 것 같고 오이도 지금 오늘 따고 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뭐 목소리 깔면서 방송을 만들게 될지 안 그러면 자막으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달리 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막 나지막하게 깔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들어주시고 혹시나 만약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를 막 날려서 나름 해본다고 해서 그게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는 댓글도 혹시 올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번 날려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지금까지 목소리 깔고 살았으면 뛰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늙은 오이를 볶아 먹으니까 맛있다고 늙은 오이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고 해서 뱀이 나올까? 뱀 징그러워서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이 시골 이또 농사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그 방송 밑에 댓글을 달을 때아저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그랬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뭐가 있을지 무섭습니다. 오늘 21번째인가요? 21번째 이중생활은 다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배추 농사 준비하는 컨텐츠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